2020년 제4회 건축법규 기사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대지가 단이져 있어요. 단이져 있는데 요 단 높이가 2m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되는데 1m 이상이면 옹벽을 해야 돼요. 이 옹벽은 콘크리트가 있고 석축이 있는데 아무거나 다 돼요. 근데 2m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요렇게 해서 콘크리트 옹벽을 요 그때 각도가 1대 1.5 이상일 때 1m는 어떤 옹벽도 다 되고 2m부터는 콘크리트 옹벽을 해야 된다. 여기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요 대지에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을 하라고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위에 건물을 지을 때, 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땐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200이 나와야 되니까 100이니까 틀렸네. 답은 2번. 3번의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거예요. 요렇게 대지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요렇게 최소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요 안에 건물을 질려 그러는데 요 건물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해서는 요 6m 도로 폭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연면적이 2000, 공장일 때 3000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너비를 가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맞네요. 그다음 네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렇게 도로가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 땅인데 불구하고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돼 있어. 별도의 건축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렇게 있을 때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이 된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4m 이내로. 그럼 요 부분은, 요게 건축선이니까 건물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내 대지에는 속해요. 내 거예요. 내 건데 건물이 못 넘어가는 건축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바짝 짓겠죠? 요럴 때내 땅이니까, 남의 땅못 넘어가요, 민법상. 내 땅이니까 지하 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개구보 같은 문이 열었을 때, 도로에서, 면에서 따졌을 때 4.5m 이내에는 못 넘어오지만 거위에는 됩니다. 그래서 요게, 도로면부터, 대지면이 아닙니다. 높이 4.5m 이내는 넘어서는 아니 된다. 요거예요.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니까 허가 신청서에 요거 신청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설계 도서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요가 있어요. 계획서. 그리고 요렇게 해서, 건축물에 이제 배치하는 배치도. 그리고 평면, 인면, 단면. 구조. 요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계산서. 시방서, 실계 마감도, 소방 설비도, 설계 도서, 토지, 굴착 및 옹벽도 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시도라는 거는 이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건축물을 이제 그려주는 이런 형태를 투시도라고 그러죠. 위에서 그려주는 건 이제 조감도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제 설계 도서에는 이거는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번에 가서 보니까 직통계단에 대한 문제가 나는데 직통계단에 대해서 틀린 것.
이건 직통 계단을 2개에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것. 그럼 이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요렇게 우리는 3층 이상의 층이, 그러니까 그 3층 이상의 층이 그 4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거실 면적, 3층 이상의 거실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우리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무조건 원칙적으로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여기에 직통계단을 이렇게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직통계단을 두 군데 두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 그것은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해당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마일과 지하층일 때는 요거는 해당 스마일과 지하층일 때는 요 층은 그냥 20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두 개를 둬야 돼. 스마일이 뭐냐? 스마일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스마일은 누차 만들었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기정신이 아닌 거죠. 주점 영업 같은 거. 그다음에 장례시설 같은 거, 종교시설 같은 거, 이런 제정신이 아닌 것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을 가지면 두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람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장소들이 있어, 아니어도 그런 거는 3층 이상의 층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거 400이었지만 200 이상이면 두 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하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일 때는 그 해당 거실 면적이 300제곱미터에서는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두 개를 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 표를 설계사무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붙여놔요. 그만큼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했으면 허가가 안 나겠죠. 근데 굳이 하나만 할수 있는 데를 계단을 두개 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요 기준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층이다, 스마일이다, 그러면 200이죠. 종교시설, 제정신이 아니다, 종교시설 200이죠. 숙박이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3층에 200이죠. 3층에 200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다, 그럼 오피스텔과 공동은 300이죠. 300, 이게 틀렸네. 이렇게 해서 요 도표를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4번 문제에 채광과 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거실을 실내 투시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창문을 두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채광창은 채광이 있고 환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인공 조명을 달면은 그거로 조도를 확보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두지 않았다는 것일 때, 이걸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공조명을 두면 되고 예외로. 근데 인공조명 없이 자연조명을 할 때는 요 바닥면적에다가 적어도 채광은 10분의 1이고 환기는 반이 접힐 때는 20분의 1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실, 숙실, 객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장시간 거주하는 곳에. 그럼 가서 이걸 보니까 맨 처음에 학교, 교실, 객실, 숙실 이런 데는 이렇게 채광과 환기 설비를 둬야 돼. 2번에 가서 보니까 옳은 것. 그럼 답이 1번이네. 1번이네. 옳은 것이네.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우리가 채광, 요 채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얼마다? 10분의 1이니까 요거 틀렸고 20분의 1이 아니라 환기라 그러면 환기는 20분의 1이니까 틀렸고 10분의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방에 하나가 있는데 짜장면집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수시로 개방될 수 있는 떴다 붙였다 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이. 그래가지고 옆에 방에 다 소리도 들리고요. 문을 떴다 붙여 수시로 개폐가 가능한 거. 이거는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이를 한 개의 계실로 본다. 답이 옳은 건 1번이 되겠죠. 85번에 다음 중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지었어요. 여기에 이제 GL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채광 같은 거를 위한 이 채광을 막기 위한 이런 거, 이런 것은 그 처마 부연 같은 이런 것은요, 원래가 이제 이 그러니까 1m 이상 튀어나올 때는 끝에서 1m를 봐주는 거예요, 이만큼 1m를. 그런데 한옥 같은 경우는 2m, 사료를 주는 곳은 3m. 우리 사찰은 4m에서 기준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표면에서 GL라인부터 1m 이내 부분을 이거 봐줘요. 램프 부분도 봐줘요. 이 비가 들이치기 위해서 지하 위에 있는 이거 봐줘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회랑 같은 거, 자유롭게 통행하는 회랑 같은 거, 이런 거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그러니까 방화, 도망치는 미끄럼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봐주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경사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부터 이건 1m라 그랬어요. 만약에 주차를 시킨다, 차를 파킹해서 이렇게 접안 시설이 있다. 그럼 1.5까지 봐줘요. 그러나 원래는 1m가 됩니다. 접안 부분은 여기 접안. 접안을 하기 위한 거는 1.5m가 봐줘요. 원칙은 1m. 이게 틀렸네.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일반인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통로, 회랑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여기 그린 요 회랑 같은 거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통행로. 보행통로, 차량통로. 이건 일반인들이 이런 거 지나갈 수 있는 건 봐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답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문제는 요 정도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86번 문제. 시가화, 조정구역에 나와요. 요거는 구역이에요. 구역이라는 건 별도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시가화라는 거는 이렇게 산이 있고 요 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지역이에요. 여기는 주변지역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 내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전체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시가지가 아니라 시가화, 시가지가 시가화 되고 있어요. 근데 잠깐 멈춰라. 지금 옆에가 신도시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옆에 도시는 신도시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여기가 발전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시가화 조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자. 그래서 5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5년부터 20년이 아니라 5년을 정할 수도 있어. 그럼 뭐 지정일로부터 5년이에요. 지정일로부터 6년을 정할 수도 있어. 지정일로부터 20년을 정할 수도 있어. 요 사이에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정한 날이 끝나는 날, 다음 날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이거 답은 뭐 2번이네. 지금 설명을 해버렸네. 답은 2번이 됩니다. 87번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는데, 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있고 반대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어요. 중앙은 중앙에서 하는 거고 국토부에서, 지방에서 하는 건데 요 지방께 시험에 나오죠. 우리는 어차피 지방의 거를 거의 다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그냥.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건축선을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가 있어요. 위치를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또는 조례나 여기서 지방건축위에 심의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뭐 이렇게 건축위 심의를 거쳐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지방원 측이 심의 거쳐 지방을 거치는 거고, 중앙원 측이 심의를 거쳐 중앙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거는 저절로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하는 거, 다중형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탑이 이것밖에 없겠지. 옛날에는 이제 여기에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미관지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답이 미관지구인데 경관지구가 없어, 그러니까 미관지구가 없어졌으니까 경관은 나왔지만 이 답은 없다. 이런 건 없다.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거, 다중형 특수구조 건축물, 이거 외우시고 법이나 명의나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게 나온 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88번에 가서 보니까 부설 주차장의 기준이 나왔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봐가지고 위락시설이네. 우리가 100당,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뭐 200, 그 다음에 300, 350, 400 해서 요 100은 위락시설, 이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거, 이거는 근거리 숙박. 근근히 숙박, 이게 제일 중요하다. 숙박시설. 나머지 기타가 300, 뭐 350은 우리가 맨날 얘기한 것처럼 그 수련시설, 발전시설, 공장시설, 이건 창고와 기숙사에 관한 건데 여러분이 이건 다 전반적으로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는 근근히 숙박과 위락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근히 숙박과 위락이. 위락을 물어봤어요. 그럼 100당 하나니까. 100당 하나니까 10대네 뭐. 10대. 그러면 답이 몇 번? 1번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89번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개별 난방이 나왔네요. 자, 이것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고 여기가 거실이에요.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에는 우리가 항상 정해진 게 내화구조, 항상 정해진 게 불연재료, 공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피스텔일 때는 여기가 갑종방암을 설치하게 돼요. 갑종방암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연도는 이게 공동연도, 개별연도가 아니라 공동연도. 그리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연기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환기창을 두죠. 0.5제곱미터. 위하고 밑에는 일정하게 구멍을 뚫어놔야 돼. 환기구를 파이 10cm 이상에. 그리고 기름 저장소는 보일러실 이외에 설치하게 돼 있고 우리가 가스에 관한 건 가스 법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자, 그러면 보일러는 거실 외에 돌아, 거실 이외에 돌아. 여기 환기창은 이 정도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돌아. 그리고 여기 환기구와 배기구는 10cm 이상을 두게 돼 있다. 이거 못 들어가게끔 막아야 된다. 개별 공동연도. 답은 뭐 4번이네. 항상 요거 아주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그거를 공동연도로 써야 된다.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거는 뭐냐, 이렇게 나와서. 공공시설 속하지 않는 거. 공공시설. 우리가 공공시설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사업, 뭐 개발행위가 됐건,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됐건,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건,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각종 기반시설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뭐 도로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만든 사업 시행자가 갖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 갖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만들어졌으면 이거를 만들어진 거를 관리청이 공공청이 있어.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공공시설의 특징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면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간다. 그게 공공시설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공동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방제시설, 방풍시설, 사방시설 전부 다 뭐다? 우리가 방제,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겠냐? 그거는 관리청이 가져가서 관리해줘야지. 그럼 여기서 가장 해당이 안 되는 건 쓰레기 처리장은 이거는 공공시설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설, 중요성을 알면 유수지,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어. 이런 거 다. 이런 거 다 재해, 재방제시설의 일종이에요. 방제시설. 사방, 사고를 예방하는 거 다 방제시설의 일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나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하천은 방제시설, 그건 다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나 쓰레기 처리장은 아니다. 이렇게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91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91번은 승용승강기가 나오네요. 승용승강기 중 가장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 나는데 이거는 개념을 알아들어야겠죠. 우리가 여기 6층이 되면은 6층 이상의 층 중에서 거실 면적을 더한 것이 요게 3000제곱미터까지는 기본을 따라가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요 면적이 거실 면적이 그럴 때는 일정하게 더해주게 돼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한 개에다가 요 부분 3000이 넘는 바닥 면적이 3000이 넘어가면 요 3000마다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3000마다 한 대씩을 해주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전위수거업, 이렇게 우리나라 전위수거업, 요거는 2천마다 한 대씩으로 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점장, 병원에 관련된 의료시설은 요게 두 개도 강화되어 있고, 2천도 강화되어 있어. 요 핵심이에요. 따라서 딱 봤을 때, 병원 점장 없네. 병원과 뭐 점포 판매, 여기 있네. 병원 점포 판매시설, 병원 점장,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답이 3번이네. 그 다음에 전위수거업, 전위수거업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답은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 위락시설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요거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92번 문제 주차장에 차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이 있는데 요 주차장은 경사로가 있는 거예요. 요 위층이고 그럴 때 여기서 요 차로의 부분에 요 차로의 요 부분에 높이는 2.3m 이상이 돼야 되고 요 주차 부분, 뭐 위에 각종 시설이 주차 부분은 2.1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차로가 이렇게 직선일 때가 있고 내려올 때 안 되면 차로가 돌아야 돼요. 길이가 짧으면 각도가. 그래서 이렇게 곡선일 때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2차선으로 돼 있다고 치면 요게 이제 3.3m 이상이고 전체가 6.0m 이상이고 여기가 3.6m 이상이고 6.5m 이상이고 전체는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여기는 17%, 이거는 14%, 여기까지는 기본 6m 이상을 가져야 되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안에가 50대 이상을 주차한다 그러면 요 기준 이상을 가져야 돼. 요 기준. 자, 맨 처음에 경사로는 양쪽에 연석을 설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노면에 이렇게 거칠게 노면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우리가. 그리고, 주차 바닥면, 이건 차로를 물어봤어. 차로는 2.3m. 맞아요. 직선 부분은 17%예요. 이게 100m일 때 17m. 17% 틀렸네. 곡선이 14%죠. 50대 이상을 주차할 때는 요 기본폭, 6m 이상을 가진 주차선을 가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중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가로 안에 오른 것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공사하려면 사용 승인을 때 감리계좌가 작성한 거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내야 돼. 누가? 건축주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내는데 이때는 감리자가 쓴 거를 모았다가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감리를 중간중간마다 한 감리 중간보고서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하는 완료보고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감리 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보고서, 공사 완료보고서, 감리 완료보고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요거 여기에서 감리 완료보고서와 공사 완료보고서의 도서가 나온다. 여기 감리 완료보고서 그리고 공사 완료보고서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옛날 건지 알고 설명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기초공사 철근 배근 때 5계층 상부 슬라브 철근 배근 때 최근 상부 배근 때 하는 게 감리 중간 보고서인데 이 옛날에는 이거 중간중간마다 서류를 냈어요. 부조리가 심했어. 그 한꺼번에 마지막에 같이 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불법을 단속할 때도 같이 법을 원위치로 시킵니다. 근데 이제 시행이 된 거니까 요즘은 맨 끝날 때는 완료보고서만 내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리완료보고서하고 그냥 공사완료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중간 감리중간보고서는 요즘은 그 시기에 맞춰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뀐 법령으로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했고 95번의 문제 지금 한번 94번이 지금 뜨진 않았네요. 94번의 문제가 뭐냐면 93번에서 지금 95번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94번의 문제는 제가 그냥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94번의 문제가 감리자의 업무가 있어요. 감리자의 업무. 감리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요. 못 외워. 외울 수가 없다. 감리자라는 거는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서 시공자가 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공자가 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에 나온 것처럼 1번 문제가 시공 계획서가 잘 돼 있는지 시공 관리가 잘 돼 있는지를 자기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감리자는. 그 다음에 상세 시공도라고 있어요. 상세 시공도는 도면은 상세 시공 도면 시공 도면은 이것도 이제 공사할 때 야, 이 브라켓 부분 이음 부분 어떻게 철근 이을 거야 이런 부분 어떻게 시공할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성은 이거는 시공자가 작성해. 그러면 감리자는 이거를 뭐다 확인하는 거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계가 변경된다. 설계가 변경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시공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들어오면 이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게 돼 있어. 확인. 근데 4번에 왜 답이 된 거는 뭐냐? 공정표하고 그 다음에 현장 설계 도서를 도면을 지가 작성해. 이 작성하는 거는 시공자가 하는 거야. 시공자. 이것도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상세 시공도면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 서류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는 게 감리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4번의 답은 4번이 된다. 95번에 가서 보니까 95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으로 찍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은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운 것처럼 요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간에가 이제 밀도가 높은 게 상업지역이고 이게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준주거가 있고 녹지가 있고 녹지 안에 다음에 이제 준주거가 있고 준주거가 요렇게 준주거가 있고요. 속달이 안 돼가지고 일반주거가 있고 전용주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주거적 2종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못 외워도 일로 갈수록 상업이 많은 거예요. 일로 갈수록은 주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 일반 주거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요 1종은 4층 이하니까 여기까지는 연립밖에 못 줘.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도 1종, 2종이고 여기서 아파트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육과 노효자 시설은 필요한 거예요. 교육 시설과 노효자. 그리고 요 2종과 3종은 이제 종교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많이 그려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주거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거는 관람장이겠지. 관람장. 답은 뭐 4번인데 그냥 보이자마자 답이 보여야 되는데 원리를 몰라도 답이 보여야 되는데 이건 단독이요. 이건 단독과 공동이요. 이거는 단독과 공동과 교육과 노유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기에 종교가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거기에 2종 근생과 그리고 운동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96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여기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일부 상업과 업무 기능을 보완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보완. 영어로 쌤이 준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반쪽짜리만 해서 요 중간에는 녹지가 완충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주거가 들어가는데 주거가 전용주거요, 일반주거요, 준주거가 있는데 여기서 주거지역 사람들이 라면 먹어야 돼요, 파마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갔다 오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의 용도지만 다른 지역의 용도가 조그맣게 해서 근생, 커뮤니티 팩실러티라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 특히 2종 같은 게 막. 그래서 공장을 조그맣게 들어오는 게 세탁소예요. 우리가 뭐 의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가 좀 들어오게 하는 용도, 준하 있다. 그래서 보완이 됐다. 준주거다. 나오자마자 답이 1번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97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여기는 배연설비가 나왔네, 배연설비. 이 배연설비는 답을 거꾸로 외워야 돼요, 답을. 여기 보니까 교육연구시설은 연구소밖에 없어.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정신병원 제외한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여긴 창고가 없다. 아예 답을 거꾸로 외워야 돼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이거 그 나오자마자 답을 거꾸로 보고 맞춰야 돼요. 여기 요양, 그 다음에 창고, 그러면 교육시설에 뭐가 있냐? 연구소란 말이야. 도서관이 나오면, 학교가 나오면, 이거는 연구소만 들어가게 돼 있다. 답은 뭐 3번이 됩니다. 9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반장 높이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반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반자 높이는 우리가 2.1m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4m 이상을 가져야 되고 노대 밑에가 2.7m, 4m 이상을 가져야 되고 2.7m 이상을 가져야 되는 그거는 여기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스마일을 스마일. 스마일은 제정신이 아닌 거 항상.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한 무난히 집회시던 뭐 주점 영업밭 위락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그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4m를 가질 수 있어. 노대 아래는 2.7m를.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외한다. 틀렸네. 장례시설, 종교시설, 뭐 주점 영업, 유흥주점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답이 나오면 전시장 아니면 동식물 관련 시설 답이 나와요. 답은 1번. 나오는 답이 항상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99번에 가서 보니까 소규모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의 대상지역이 나왔네요. 이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일정한 지역에 짓게 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요 공개공지를 제공해서 여기에 파고라라든가 긴 의자 같은 걸 설치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그러면 너한테 이렇게 보너스를 주겠다. 그럼 어느 지역이냐? 이거는 사람이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일중. 공업은 전용, 일반, 준. 이 중에서 사람이 얼마 없는 전용은 빠져, 주거는. 공업도 전용은 빠져. 그런데 공업은 일반도 빠져.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딱 가서 보니까 주거는 전용에 빠지는데 전용은 일반은 안 빠져. 공업은 일반도 빠진다. 아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왜? 요 세 개인데. 전용주거, 전용공업, 특히 일반공업. 답이란 말이야, 항상.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 기존의 내화구조로 된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구획. 구획하는 연면적의 기준. 내화구조 불연적으로 된 건물.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을 때, 또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내화구조. 됐어. 이건 내화구조나 불용,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화구조 불용 재료는 건물을 안 타. 근데 안에가 피해갖고 거기서 안에를 끊어줘. 이걸 방화구획이라 그래요. 이걸 천식 끊어준다고 배웠어요. 이 내화구조가 아닌 건 홀라당 타. 이거는 이렇게 자체를 끊어야 돼. 이걸 방화벽이라 그래요. 이것도 천식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의 기본 단위를 이렇게 1000제곱미터씩 넘을 땐 1000씩 끊어라 하고 나온 겁니다. 답은 뭐 3번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도 4회 건축기에서 법규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